서울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연임 맞춤형 비판 여론에 민주당헌 개정 절충안 마련이라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대표직 연임 이슈가 부각되는 게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또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사람으로 싹 또 바꾸겠죠.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게 그거지. 눈 가리고 아우하는 거죠. 당헌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 데스크포스는 당헌의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벌이,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는 방향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됐을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0년 3월에 사퇴하지 않고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저기 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당초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똑같이 짜고 친 고스톱이죠.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직접 관련된 사안은 대북송금이다. 이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도 나선 상태다. 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받고 선고받자 정치 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성명서에 통해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건희 저 여사 그 핸드백 사건 조작한 민주당은 얼마나 야비해요. 당선되자마자 그냥 이 저기 목사를 시켜서 손목시계에다 카메라를 걸쳐놓고 300만 원짜리 핸드백 주면서 그렇게 함정을 팠잖아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언론에도 이거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이런 언론 플레이고 이 함정을 판 거죠.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영배 특별대책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거짓으로 당선되자마자 이런 함정을 파서 계속 뭐 핸드백 사건 알고 보니까 이재명 사건 덮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더라고요.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법을 빨리 처리한다는 계기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뤄진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게이트키퍼 역할하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최상본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일정까지 단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강성 친명인 청정리 의원을 내정했다. 청정리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는 인물이잖아요. 옛날부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기다.
정진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아주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독재가 아주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같은 친이계 의원이 침묵을 강요하고 뭐 저기 후보들 사퇴하게 한데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만약에 국가를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봐도 비디오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때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염려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독재를 휘두르고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전통의 민주당의 색깔을 자기 이러한 색깔로 개조하여 민주당을 독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이 아닌 호남형 3선 4선 의원을 출신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자신의 입맛대로 정치를 파탄내며 독재적 인물보다는 나라의 국익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옛 민주당 인물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보며 이 나라와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본래의 민주당의 본래의 색깔로 돌아와 올리면은 3선, 4선 의원 민주당 의원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식 맞춤형 당헌 개정은 더민주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이 뽑은 현 정부를 잘 되도록 보호하고 역할을 해야지 대통령 탄핵이 목적인 보복 정치를 향하는 더민주는 이재명 한 사람으로서 인하여서 민주당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민주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의 독재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연임 맞춤형 비판 여론에 민주당원 개정 절충안 마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